이런 패턴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고 다시 빠른 공이었고 좌익수에 떴습니다. 좌익수 내려옵니다만 좌익수 앞에서 뚝 떨어집니다. 자, 두 명 이어서 3번 타자 김주찬. 이고 높은 공을 휘감아 돌렸고 왼쪽에 높게 떨어뜨리고 좌익수 따라붙지 못합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스윙 한 번에 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김주찬. 스코어 3-3. 시즌 13호 홈런 김주찬. 하나씩 이기 스파크의 모습을 함께 끌어당깁니다. 왼쪽에 안타. 주자 1루와 1루 우상의 두 명의 주자 벼락을 당기면서 왼쪽을 뺐습니다. 좌측에 안타. 이범호 선수는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깥쪽 바운드볼 볼 뒤로 튀었어요.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기아 타이거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너무 멀리 슬라이더를 던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밀어낸 타고 전진 수비를 뚫고 우측에 안타. 주자 두 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호령의 2타점 적시타. 연합을 때렸습니다. 내야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오늘 2안타 경기. 아직 경기 절반도 안 왔어요. 이홍구의 파구입니다. 높은 폼을 쏜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역전 기아 타이거스.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예. 역전과 재역전 그리고 재재역전. 스코어는 8-7. 시즌 9호 홈런 이홍구. 왼쪽 담장 중단에 꽂았고 좌중간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김경수 좌중간을 완전히 가는 타구. 2루, 2루에서 멈췄습니다. 박찬호의 2루 타. 2루에는 박찬호. 투수 옆 빠졌고 중견수 옆까지 굴러갑니다. 박찬호 3루 돌아 홈까지 들어옵니다. 신종기의 오늘 첫 안타 적시타와 연결이 됐고 점수차를 두 점차로 벌려놓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스코어는 9-7. 과정이 그렇죠. 3이닝스에 비해서 예. 의미가 있어요. 투투에서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거의 제자리 잡았습니다. 투아웃. 체인지업을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잡는 모습. 예.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원앤원. 3구 파울린 타구 왼쪽에 높게 떠올랐고 좌익수 이 타구를 기다리면서 잡아냅니다. 윤성민 선수가 3이닝 세이브를 기록하고 8월 1일 기아 타이거스가 6위에 오릅니다. 명승부네. 그렇죠.